혹시나 시간대가 맞으면 꼭 한다고.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 잠깐만 기다려. 아니 오늘 무슨 요일이잖아? 한국 아침 9시면은 다들 출근하느라고. 말만 해가지고. 잠깐 우리 이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그냥 되게 번개로 한번 지금 바로 규환이 형한테 전화 한번 해가지고 인터뷰 한번 따볼까요 한번? 지금 한국 카톡 보고 있어. 지금 새벽일 텐데. 잠깐. 규환이 형. 규환이 형 인터뷰를 세 명에서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. 규환이 형 자기가 찍 아들 내미가 한국 사진 보내주고 있었는데. 규환이 형 지금 꽤 있긴 한 것 같은데. 그래요. 그러면은 잠깐 카카오톡 한 전화 한번 해봐 여기다가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. 단원구. 아니야 지금 휴일 거기도 휴일 아니려나? 휴일이죠. 뭔가 이렇게 좀 얘기를 우리가 길게 하지 않을 거면은 또 한번 생각해봐요. 네.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아니 항상 맨날 알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꾸 게을러가지고 그러는데 뭔가 좀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돼. 이렇게 말로만 떠들어가지고는 말로밖에 안 끝나기 때문에.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예 카타고리 잡아서 뭐 디벨로퍼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어떤 지식 전달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 있는 나의 경험 스토리가 됐든 아니면 뭐 그게 뭐 이런저런 스토리가 됐든 그런 얘기를 차라리 곁들여서 뭔가 지식 전달과 이 지식이 내가 현실에서 쓰여 먹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에피소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수도 있겠네요. 학생들한테는 약간 그래도 패브리케이션 이런 걸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좀 더 가슴이 와닿을 것 같고 실무자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그 매니지먼트 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좀 뭐, 궁금할 것 같아요. 네.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니 뭐 프레셔 받지 말고 그냥 형이 원하시는 대로.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면 그래 듣는 사람은 짜증날 수도 있어요. 네. 그 자체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. 준비 자체도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준비해왔다고 그걸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쪼개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쪼개서 뭐 이런들 뭐 아까 서피스 지금 디벨롭 서피스 얘기 나왔지만 테크니컬하고 가기 이전에도 이게 왜 필요한 거면 이거가 왜 실무에서나 아카데미에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하나의 키워드를 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걸 빌드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빌드업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실무적으로 겪게 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미 디벨로퍼 서비스로 다 옵티마이저션 해놨는데 갑자기 디자인 바뀌어가지고 다시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다고 맨땅에 헤딩 경우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트윅을 하면 기존의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면 실무자가 듣기에는 저런 게 방법일 수도 있겠다.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저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네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카탈로그. 서피싱 괜찮네. 서피싱이 되게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가 되게 좀 뭐랄까 보편적인 키워드니까. 특별히 학생들한테 빔 매니징 막 설계 배우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실무에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들어도 잘 와닿지도 않고 그걸 뭐 방법을 설명해 준다 한들 어디다가 뭐 써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 방법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걸 고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건축 그러니까 디자인만 하는 그냥 3년 4년 이제 학교에서 하고 이제 실무 좀 하면 친구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팀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매니지먼트. 그것도 무슨 경우일 수가 많아서. 그렇죠. 그런데 그걸 형이 그냥 퉁 쳐가지고 아 이 정도는 기본. 근데 이게 그냥 약간 경계하는 건 그런 거지. 근데 그런 식에 돼가지고 뭔가 나왔을 때 거의 뭐 튜토리얼 같은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. 뭐 빔 모델에서 뭐 어떤 데이터를 어떤 테이블로 그걸 스케줄러로 뽑든 뭐 아니면 CSV 데이터베이스를 뽑든 뭐 이런 식의 뽑는 얘기 뭐 이렇게 좀 테크니컬 얘기가 나왔어.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정말 그 무슨 다이나모 그 유저 페이지나 그래서 그 유저 페이지처럼 누군가가 올리면 그걸 글 쓰는 거 대신에 이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.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게 저는 솔직히 튜토리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정말 중요하다. 왜냐하면 그냥 그 전 이렇게 생각하니까. 튜토리얼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되게 테크니컬하고 막 그렇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솔직히 튜토리얼 그 사람들이 못 찍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. 튜토리얼 찍으려면 정말 그거에 정통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좀 나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요즘 예를 들어 다이나모뿐만 아니라 요즘에 무슨 에딘, 뭐 레빗이나 이런 데든 어디든 간에 에딘 같은 거 만드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그런
유저 페이지들과 블로그들이 많잖아요 여기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, 그럼 누가 해답 주고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가잖아. 그런 게 한국에도 있나요? 한글화돼 있는 것도 있어요?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그 영어 있으니까. 그리고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있는 거는 일단 우리가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. 아니 아니면 그런 거 생각했거든. 의외로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그런 거 잘 안 찾아보더라고. 되게 한국화 시키는 뭔가를 만드는 시도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. 그럴 수도 있겠죠. 하여튼 그래요. 그거는 내가 한번 그쪽에 키워드를 좀 리스트업을 해서. 아니 여러분들 질문은 그냥 돌직구를 빡 던져주세요. 그냥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 토크로만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거 할 시간에 튜토리얼 만들어 주세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할 시간에 튜토리얼 만들어야겠다. 튜토리얼 만들어 갖고 몇 개 이제 올려. 나는 진짜 솔직한 얘기로 진짜 캐주얼하게 하는 것도 좋을 재밌을 것 같아. 예를 들어 누가 올렸어.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패밀리 어떻게 만들어 봐. 랩에서 패밀리 이런 거면 야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봐. 그리고 나한테는 좀 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는 좀 이런 걸 물어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있구나. 약간 왜냐면 아 그런 건 너무나 많으니까. 너무나 많지 않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면 나도 좀 챌린징하고 재밌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. 나중에 지금 읽어지고 그만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다양하게 나오겠지. 근데 그치. 그리고 저는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있거든요. 라이브. 라이브.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? 그거야 이제 오시는 분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는 누가 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요. 그런 건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아무도 안 올 수 있어요.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더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. 다이나모 쇼 다이나모 뭐 이런 게 막 레빗 시대 다이나모 정말 툴이야.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한 툴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유저 그룹에서나 가면 다 있을 수도 있는 걸지도 모르지만 정말 내로우다운 해가지고 아 이번 주에는 뭐 레빗에서 뭐 건물 뭐 파사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. 되게 뭐 주제 여전히 큰 주제지만 그걸 하나 해. 그리고선 거기서 뭐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걸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자기가 트러블슈링이 있었든 아니면 뭔가 의견이 있었든 이런 사람들을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모여가지고 아 내가 뭐 이거를 만들려 보려고 하니까 레빗에서 이게 잘 안 되더라든 이런 거를 테크니컬리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라이브니까 그걸 하나하나 뭐 해주세요 뭐 거기서 뭘 눌러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갖다 해서 서로 간에 디스커션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되게 첫 단추를 끼는 디스커션?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가가지고는 뭐 그걸 구현하는 걸 보여준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? 그런 식의 라이브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. 하나의 키워드를 뭐 예를 들어 펑셔널리 아 뭐 오늘은 다이나믹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아예 뭐 목적 아까 보여줬던 실무 개념으로 레빗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됐네 이런 거? 그러니까 유저 어떻게 보면 유저 그룹끼리 대화를 라이브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라이브라고 말씀드린 건 일단 모르겠어요.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라이브 버튼이 있거든요. 버튼 클릭하면 예를 들면 형이랑 저랑 이제 같이 찍겠죠. 그런데 거기 아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전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. 그냥 근데 이제 구독자도 많고 뭐 그게 전문적인 사람들 모였으면 또 확률이 높겠죠. 근데 저는 아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와도 그 중에 하나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한번 해볼래요, 그죠? 아니 지금은 시간이 좀 그렇고 만약에 나중에 그런 거 재미 뭐 누군가가 자기도 그냥 뭐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뭘 물어보고 자시고가 아니라 나도 생각 있다. 아까 댓글 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혹시나 시간대가 맞으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 잠깐만 기다려. 오늘 무슨 요일이잖아? 그 한국 그 아침 9시면은 다들 출근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라이브든 뭐든 그거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면서 우리가 좀 재밌을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고 하여튼 말 그대로 네, 나중에 진짜 뭐 규환형이나 이렇게 아예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규환형도 말 재밌게 잘하니까 희준이 그러잖아도 얘기했는데 희준이도 재밌을 것 같다고 자기도 되게 그런 관심 많다던데 그 지금 얼반 쪽 하고 네. 하니까 희준이도 자기 뭐 그런 식의 뭐뭐나 거꾸로 막 나한테 뭐 자기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형 나랑 해볼래요?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래 지금 너도 한번 해 그래가지고 아 저 좋아요 해도 인터뷰 해도 괜찮고 세 명이 같이 이야기도 괜찮고 네. 아니면 뭐 개인이 하셔서 같이 해도 괜찮고 희준이도 되게 편하게 얘기하면 재밌게 얘기 잘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요 오늘은 뭐 회사에 또 뭐
회사도 재밌게 뭐야 들어온 지 얼마 되진 않은 회사인데 농축이 제대로 갔네. 아 나도 가야겠다. 그러면 아 가서 배고프니까 밥 좀 먹고. 아 그러게. 아 그래서 차 아, 그러구나. 내가 데려다 준다 그래서 우버 타고 오려고 했던 거 같은데. 그래서 우버 타고 왔잖아요. 아니야 금방이요. 바로 은실길에서 바로 그냥 가면 되니까. 아니면 잠깐만 내가 자리를 잠깐 가서 상황을 좀 보고. 내가 지금 회사 핸드폰도 내가 집에서 두고 와가지고 지금 이메일도 체크를 못해 여기서 못하니까 자리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별거 없으면. 아니요 형 일하세요. 저 이제 가야지. 하여튼 뭐 예.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예 다음에 질문 있으면 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어쨌든 정보를 쉐어함에 있어서 뭐 재밌는 방법들 찾으면 또 같이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안녕. 이 정도로 쓸게 없겠다. 네? 네.